너는 후두두두 굉장한 손맛. 뭔 날인가 봐. 잡았다. 사이즈 좋다. 까망도 드디어 문어를 보았다. 여러분 여기 문어가 있습니다. 와 문어 문어. And there's nobody out there. 자 안녕하세요, 제주의 거추기 까망입니다. 오늘도 구멍치기하러 왔는데 오늘은 바로 생물도감님. 짜잔. 안녕하세요, 생물도감입니다. 네, 같이 구멍치기 하러 왔어요. 오늘 처음이시죠? 네, 오늘 처음입니다. 네, 저랑 잘 같이 한번 해서 여기 배도라치랑 그리고 우럭 이걸 잡아보도록 할 건데 회 드셔보셨어요? 아, 네, 회 좋아하죠.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다음에 먹는 걸로. 생물도감님 원래 회 안 먹는 걸로. 아, 저 좋아해요. 왜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낚시 때는 바로 요 대나무랑 저는 요 셀카봉으로 한번 낚시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렛츠고! 여기서 잠깐 바다에 다니면서 쓰면 굉장히 좋은 어플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플레이스토어로 가시면 안전해라고 하는 건데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어플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거든요. 요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일단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 왼쪽 상단에는 여기 삐용삐용 표시 보이죠? 요걸 클릭하면 해양경찰청, 소방청 이렇게 위급한 상황일 때 이걸 누르면 핸드폰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클릭 한 번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죠?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요런 요 표시는 지도 표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거 눌러보시면 지도 레이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피서 모드로 되어 있고요. 해안 위험 쪽에 보면 대개골, 성세개골, 웅덩이 뭐 이런 위험 구역이 표시가 돼요. 그래서 요걸 클릭해서 봤을 때 서해안에서는 갯골이 쭉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이런 갯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표시가 많아서 클릭하면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쭉 표시가 되죠. 이렇게 펜션도 표시가 되고 화장실이나 음수대나 뭐 이런 것도 다 표시가 됩니다. 또 여기 보면 굉장히 좋은 게 어장을 눌렀을 때 어장을 누르고 가보면 각 지역의 마을 어장이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걸 참고해서 물놀이 등을 즐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것도 많이 봐요. 노출함, 갯바위 낚시 포인트, 어초 이런 것도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 이런 곳 근처에 굉장히 어장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참고합니다. 제가 있는 제주도도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뭐 노출함도 이런 식으로 표시되고요. 갯바위 낚시 포인트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레저 안전 관련해서도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오류 시설도 쭉 나와 있어요. 바다에 갈 때는 필수적인 어플이 아닌가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 어플 하나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플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올 여름에도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한 여름 피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셀카봉! 예! 셀카봉으로 하겠습니다. 옷걸이봉! 별아빠는 옷걸이봉! 그리고 생물도감님은 대나무! 자, 얼마나 잡힐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아니야, 한 마리만 끼면 돼요. 자, 셀카봉아, 너의 위력을 보여줘라. 그런데요. 자, 우럭들아, 사진 찍자. 찰칵찰칵. 대나무 낚싯대로 진행을 할 거고, 우리 같이 하시는 제주에만. 우와! 물었다! 봤어? 지금 시작했잖아. 지금 시작했는데 바로 벌써 여기. 여기. 아, 잠깐만 있어봐. 가만 있어봐. 내 거라고. 그렇게 세 남자의 자리 쟁탈전이 시작되는데. 아니 왜 남의 구멍에 와가지고 그러세요? 야, 물어봐. 와, 대박. 아, 지금 다 여기 모여있어요. 구멍 하나 찾았거든. 그 후론 입질이 없었다고 한다. 네. 이 정도 되겠죠? 자, 여기. 왔어? 물어 없어. 이야, 잡았네. 야, 구멍 발견한 거예요? 역시 샌도님 잘 잡아. 역시 어곡 천재 때문에
야. 방생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실력 좋으시다. 헛두. 아, 보셨죠? 이렇게 나옵니다. 가라! 있으면 바로 물 거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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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뭐야? 저거. 저거. 어, 저거 뭐야? 뭐야? 나 문어인 줄 알았네, 씨. 맨날 보는데 저렇게 빨라? 맨날 헷갈린다. 불가사리가 왜 이렇게 빨라? 이쪽에 베드로치가. 우와, 또 잡았어. 야, 생돈님 잘 잡네. 역시 어복 천재 생돈. 아, 잘 잡으셔. 지금 불가사리만 열심히 제 미끼를 탐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치 잡고 싶다. 뭐라도 얻어걸릴까 생돈한테 손으로 바늘 쪽을 잡아서 살살 빼야 돼. 야, 그래도 생돈님 잘 잡으시네. 약 올리듯 또 잡는다. 그래도 세 마리 잡았지. 혼자 세 마리. 야, 그러다가 한 마리에 큰 거 걸려. 야, 아주 하나도. 우와, 세 마리. 안 물었다. 났다. 좀 잡았어요? 에? 문어 잡았어? 문어요? 문어는 가야지. 문어는 가야지. 문어는 가야지. 벼락바가 문어 잡았습니다. 쭈꾸미, 쭈꾸미. 와, 대박. 쭈꾸미. 와. 야, 문어를 잡았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살려줘야죠. 자, 여러분, 문어입니다. 문어. 와, 역시 벼락바 문어의 신답게 문어를 이렇게 딱 잡으셨어요. 잘 가라. 안녕. 야, 거기가 아닌데? 길 못 찾네. 가라고. 절로 가. 절로 가. 절로. 그렇지. 잘 가. 잘 가. 문어 또 발견했습니다. 와, 야, 역시 생돈님. 와, 짱네. 잘 가. 잘 가. 안녕. 와, 뭐 어떻게 발견했대? 그냥 지나가던데요. 우와, 신기하다. 부럽다고 생각하던 그때 까망도 드디어 문어를 보았다. 여러분, 여기 문어가 있습니다. 와, 문어. 야, 이렇게 다니까 문어도 보네. 문어공 만들기. 이거 갖고 갈까? 좀 큰데 사이즈? 가라. 문어를 발견했습니다. 신기하다. 문어는 다음에 잡기로 하자. 그리고 여기다가 담가 볼게요. 우와, 물었다 이 새끼야. 우와, 드디어 한 마리 잡았네. 와, 생돈님 드디어 한 마리 잡았어요. 작어, 쏨뱅이 작은 거. 입질이 되게 얄팍하네. 얘는 작으니까 놔줄게요. 잘 가. 물고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안 물어요. 얘들이 오늘 후두두두 굉장한 손맛. 뭔 날인가 봐. 잡았다. 사이즈 좋다. 샌더님 사이즈 좋아요. 사이즈가 실하다. 이거 거의 한 뺨 되는데? 20 정도 돼 보이는 쏨뱅입니다. 와, 이거 샌더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 멀리 있어가지고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얘는 풀어주도록 할게요. 잘 가라. 이쪽 주변에 돌에 있어. 아무튼 불가사리 잡았다. 야, 놔. 잡았다. 예. 여기서 세 마리째. 우와, 또 잡았다. 네 마리째. 아, 이거 좋은데? 아, 여기 포인트야. 네 마리째. 잘 가라. 큰 거 좀 잡혀라. 근데 드디어 구멍 찾았다. 이쪽 근처 돌에서 지금 한 세 마리 나왔어요. 그리고 용치 놀래기 큰 놈이 자꾸 따가. 여기 새끼. 아, 피해서 던져도 와서 물어. 야, 어디 또 이거 쭉 이거 봐. 재밌다. 우와, 진짜 씨. 저 밉상. 저 용치 놀래기 밉상 저거. 용치 피해서 넣었는데 불가사리 달려드는 거. 우와, 물었어. 우와. 와, 뛰어와서 무는 게 걸렸어. 와, 진짜 대박. 생도도 잡았다. 불가사리다. 불가사리만 잡던 생도는 까망 물고기라도 찍으려고 하는데. 저 한번 찍을게요. 네. 분량이 없어서 찍어야겠다. 응. 좀 나와라. 슝. 왜요? 찍는다고요. 아, 이거. 아, 이걸 찍는다고. 아, 잡는 거 찍는다고 그런 줄 알았어. 여기에다 넣어보세요. 지나쳐서. 잡았어요. 우와. 야. 좋은데요? 야. 야,
오, 방금 내가 잡은 거랑 똑같은 거네. 와, 사이즈 좋다. 야, 손맛 좋다. 야. 좀 더 큰 거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3자. 3자. 3자 이상만 먹자고. 그런데 잠시 후. 야, 드디어. 야, 드디어 잡았다. 와, 대박. 와, 사이즈 봐. 드디어 대물을 잡았다. 역시 여기구나 포인트가. 그럼 메다급 아니야? 메다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야, 진짜 크네. 메다에서 한 75cm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녀석의 등장에 구멍치기가 더 재밌어진다. 우와, 좋다. 우와, 좋습니다. 아, 진짜 손맛 좋네요. 손맛 좋죠. 그런데 고민이 생겼다. 이거 먹을까요? 살려줄까요? 아, 근데 이거 많이 잡았으면은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곧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살려주죠. 네, 살려주겠습니다. 야, 고맙다. 야, 손뱅입니다. 와, 제가 뿅. 야, 묵직해. 크진 않아서 여기에다가 잘 주워서. 금방 차겠는데. 어휴, 벌써 다쳤어. 아, 큰 봉지 갖고 올 거야. 다음에 큰 봉지 갖고 와야 되겠다. 쓰레기 좀 주워서 가겠습니다. 아, 쓰레기 많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봉지가 아쉽다. 아, 큰 봉지 갖고 올 걸. 아까 도감님이 큰 봉지 가져가자고 할 때 그때 갖고 올 걸. 아이, 아깝이. 어, 저기도 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자. 살짝 더 담가야 될 것 같아. 너무 죽은 게 티나서. 그렇다. 썸네일 촬영 중이다. 역광이 날 것 같아요. 차라리.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너무 잘 보이면 안 되니까. 나한테 떨어지면 안 돼. 아, 무서워.